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상 7장 말씀입니다. 봉독은 1절에서 7절, 27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7장 이사갈의 아들들은 돌라와 부아와 야숩과 시므론 네 사람이며 돌라의 아들들은 우시와 르바야와 여리엘과 야메와 입삼과 스무엘이니 다 그의 아버지 돌라의 집 우두머리라. 대대로 용사이더니 다윗대에 이르러는 그 수요가 2만 2,600명이었더라. 우시의 아들은 이스라히야여. 이스라히야의 아들들은 미가엘과 오바디아와 요엘과 이시야 다섯 사람이 모두 우두머리며 그들과 함께 있는 자는 그 계보와 종족대로 능히 출전할 만한 군대가 3만 6천명이니 이는 그 처자가 많기 때문이며 그의 형제 이사갈의 모든 종족은 다 용감한 장사라. 그 전체를 계수하면 8만 7천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아들들은 벨라와 베겔과 여디아엘 세 사람이며 벨라의 아들들은 에스본과 우시와 우시엘과 여리못과 이리 다섯 사람이니 다 그 집의 우두머리여 큰 용사라. 그 계보대로 계수하면 2만 2,034명이며 베겔의 아들들은 스미라와 요아스와 엘리에셀과 엘료에네와 오므리와 여레못과 아비아와 아나돗과 알레멧이니 베겔의 아들들은 모두 이러하며 그들은 다 그 집의 우두머리여 용감한 장사라. 그 자손을 계보에 의해 계수하면 2만 200명이며 여디아엘의 아들은 빌한이요 빌한의 아들들은 여우스와 베냐민과 에훗과 그나아나와 세단과 다시스와 아히사알이니 이 여디아엘의 아들들은 모두 그 집의 우두머리여 큰 용사라. 그들의 자손 중에 능히 출전할 만한 자가 만 7,200명이며 일의 아들은 숫빔과 훗빔이요 아헬의 아들은 후심이더라. 납달리의 아들들은 야시엘과 구니와 예셀과 살룸이니 이는 빌하의 손자더라. 므낫세의 아들들은 그의 아내가 낳아준 아스리엘과 그의 소실 아람 여인이 낳아준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이니 마길은 훗빔과 숫빔의 누이 마가라 하는 이에게 장가들었더라. 므낫세의 둘째 아들의 이름은 슬로브핫이니 슬로브핫은 딸들만 낳았으며 마길의 아내 마아가는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베레스라 하였으며 그의 아우의 이름은 세레스이며 세레스의 아들들은 울람과 라겜이요 울람의 아들들은 부단이니 이는 다 길르앗의 자손이라. 길르앗은 마길의 아들이요 므낫세의 손자이며 그의 누이 함몰렉에슨 이스홧과 아비에셀과 말라를 낳았고 스미다의 아들들은 아히안과 세겜과 리키와 아니암이더라. 에브라임의 아들은 수델라요 그의 아들은 베레시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다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요 그의 아들은 사바시요 그의 아들은 수델라며 그가 또 에셀과 엘르앗을 낳았으나 그들이 가드 원주민에게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내려가서 가드 사람의 짐승을 빼앗고자 하였습니다. 그의 아버지 에브라임이 여러 날 슬퍼하므로 그의 형제가 가서 위로하였더라. 그리고 에브라임이 그의 아내와 동침함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집이 재앙을 받았으므로 그의 이름을 브리아라 하였더라. 에브라임의 딸은 세라이니 그가 아레위성 베토론과 우센세에라를 건설하였더라. 브리아의 아들들은 레바와 레셉이요 레셉의 아들은 델라요 그의 아들은 다하니요 그의 아들은 라단이요 그의 아들은 암미후시요 그의 아들은 엘리사마요 그의 아들은 누니요 그의 아들은 여호수아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역대기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역대기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역사, 족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역사를 배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그 역사를 기억하면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기 족보는 예루살렘에 정착한 그 이스라엘 사람들로 명단들로 지파의 명단들로 끝이 납니다. 하나님은 오랜 세월이 지나서 흩어지고 무너지고 그러한 이스라엘 지파들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그들과 약속을 세세토록 정말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장은 요단 서편에 살던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상은 주로 남유다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잡혀갔어도 흩어지지 않는 지파들을 이야기하므로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이어지고 있다. 그 역사를 기억하라라고 말입니다. 흩어질 대로 흩어진 북이스라엘의 지파는 역사
속에서 많이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7장에는 요단 서편에 북쪽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지파의 그 북이스라엘 지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역대기가 쓰였을 당시 약속을 기억하며 돌아온 그들에게 우리에게는 아직 희망이 있다.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하시다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북이스라엘 흩어진 지파를 이야기하는 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자는 이들의 족보를 7장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상은 다양한 기준으로 사람들의 등급을 매깁니다. 야구에는 메이저리그와 마이너리그가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금수저와 흙수저를 나눕니다. 시작부터 다르죠. 이 둘의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은 여러 모양으로 사람들을 차등을 나누고 너의 능력을 나타내라라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점점 높은 곳으로 가려고 하고 사람들은 더 성공하려고 하고 그렇게 나아갑니다. 세상은 작은 것, 가난한 것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그런 방식으로 나누지 않고 하나님은 열두 지파를 모두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열두 지파 중에 우리가 보기에 자주 언급되고 중요한 지파는 유다 지파인 것 같습니다. 다윗도 예수님도 그 지파 속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이사갈 지파나 납달리 지파 이런 작은 지파들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 지파들에 대해서 큰 관심을 기울이지도 않습니다. 주석서를 제가 역대기를 준비하며 찾아보니 여러 지파들이 나오지만 이런 지파들에 대해서는 주석서에서도 많이 언급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큰 관심을 이렇게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역대상 7장과 8장에 그나마 잘 알려진 지파는 에브라임과 베냐민 지파 정도입니다. 하지만 오늘 역대상 7장에서는 하나님은 동일하게 이들을 사랑하시며 이사갈, 므낫세, 베냐민, 에브라임, 아셀 지파에 대해서 기억하고 세세하게 기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일을 이루었던 작은 일을 이루었던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말씀 속에 많은 이야기들은 성공한 이야기보다 실패의 이야기, 흩어진 이야기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 실패한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실패한 인생을 일으키시고 무너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었는지, 그 실패한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일어났는지를 말씀 속에서 말하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제가 예전 설교 때도 한번 나누었던 적이 있는데요. 상담을 하던 친구에게 이야기를 하나 들은 것이 있습니다. 소년원으로 오래전에 매주 그림 치료를 하러 나가는 친구였습니다. 그 그림 치료를 하러 나아가면 참 마음이 아픈 아이들을 많이 만난다는 거예요. 아직 피워보지도 못하고 지는 그런 실패 속에 눌려있는 인생 속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아이들을 만나 상담을 하자 보면 아이들이 거칠기도 하고 이미 내 인생은 끝났다 하여 마음을 잘 열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제 친구가 그림 치료라는 도구를 가지고 한 명 한 명 만나서 상담을 해준다고 해요. 그 상담을 하다 보면 어디 하나 이유 없는 아픔이 없고 가정이 깨어지고 더 이상 살 수 없어서 어려움 가운데 그렇게 범죄를 저지르고 들어온 아이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그 아이들을 마음 다하여 기도하여 주고 상담해 주었는데요. 그림을 그리라고 하면 보통 정체성, 자아를 나타내는 볼 수 있는 나무를 그린다고 합니다. 나무를 그리라고 하면 어떤 아이는 가지도 그리고 열매도 그리고 뿌리도 그리고 이렇게 그리는데 한 아이의 그림이 참 마음에 많이 남았다고 해요. 다들 비슷한 나무를 그리는데 한 아이만 나무에 그루터기만 있는 나무가 잘려진 그루터기만 있는 그 그림을 그리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그림을 관심을 갖고 그 아이에게 묻고 계속해서 사랑과 관심으로 읽어주었다고 해요.
그랬더니 아이가 조금씩 마음을 열고 더 이상 그릴 게 없냐라고 했을 때 더 이상 그릴 게 없어요. 그루터기 남아있는 잘려있는 그 그루터기에 그 나무의 옥니만 계속해서 그리던 그 아이가 제 친구에게 마음을 열고 계속해서 마음을 나눠주었다고 해요. 그래서 제 친구가 이 아이에게는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어서 예수님 이야기를 틈이 날 때마다 이야기를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정말 상처로 얼룩져 있던 그 아이가 눈을 뜨고 그 제 친구를 보면서 예수님이 이러한 실패한 나도 사랑하시냐고 이렇게 물어보았다고 해요. 죄인도 이렇게 사랑하세요 라고 물어보니 제 친구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말을 해주고 몇 개월이 지나서 그 아이의 그림이 바뀌었다고 해요. 잘린 그루터기만 있던 그림이 그루터기 옆에 이렇게 잘려진 그루터기 옆에 작은 새싹이 올라오는 것을 보았다고 해요. 그리고 죄인이고 실패한 인생 같지만 예수님이 사랑하신다 말해줄 때 그 아이의 삶이 바뀌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은혜가 있었다고 합니다. 꼭 그러면서 그 아이가 내 인생은 실수해서 이곳에 온 것 같지만 아무도 나를 실수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나에게 실패한 인생, 다시 일어날 수 없는 인생이라고 이야기해요. 하지만 그래서 꼭 잘려버린 나무 같았어요. 그런데 이제 달라졌어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저도 예수님을 믿을래요 라는 고백을 하였다고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가 가끔 생각이 나는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작고 이름 없는 것까지 기억하시는 것은 기억력이 좋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이 크시기 때문입니다. 모두 그가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님들은 말 안 듣는 자녀와 말 잘 듣는 자녀 누구를 더 사랑하시나요? 물론 나와 조금 더 맞는 자녀가 편하긴 하나 말을 잘 듣는 자녀나 말을 잘 듣지 않는 자녀나 동일하게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세상의 기준으로 그렇게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모두를 아끼고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크고 강하고 그러한 유다 지파나 작은 납달리 지파나 이렇게 흩어진 북이스라엘 지파나 모두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모습이 보기에 어떠신가요? 너무 작게 여겨지고 흩어진 북이스라엘처럼 희망이 없는 삶 같으신 분이 계신가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 그러한 삶이 있으신가요? 영향력 있는 유다 지파와 같은 그러한 지파가 되고 싶은데 나는 기억도 못하는 그런 작은 지파처럼 여겨지시진 않나요? 하나님이 이런 나를 사랑하실까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흩어지고 무너진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북이스라엘 지파를 사랑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7장 2절입니다. 돌라의 아들들은 우시아와 르비아와 여리엘과 야메와 입상과 스무엘이니 다 그의 아버지 돌라의 집 우두머리라. 대대로 용사이더니 다윗 때에 이르러는 그 수요가 22,600명이었더라. 이스라엘 지파 중 엑스트라와 같던 이러한 지파들도 때로는 세상적으로 잘 나가던 지파였습니다. 2절부터 11절에 보면 그들이 우두머리요 큰 용사요 전쟁에 능하였던 자들이라고 이사갈 지파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지파는 용감하고 싸움을 잘하는 지파였습니다. 한때 잘 나가던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땅을 차지하고 부유하게 되고 번성하였습니다. 세상에서 보기에는 성공한 자들, 큰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파들도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지 못할 때 그렇게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존귀하게 여기는 만큼 하나님을 존중해드리는 삶을 살지는 못했습니다. 바벨론 포로가 끝난 후에 예루살렘에 모인 지파는 남유다,
지파들이었습니다. 강한 힘을 가졌던 북이스라엘의 지파의 계보가 끊어진 것입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만 소수만이 남아 겨우 명백을 유지하는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세상의 큰 자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존중해 드리는 그러한 삶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그 명백을 이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방법이 그 명백을 이어나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이 세고 똑똑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런 자를 기억하시고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미련하지만 세상 속에 미련하나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오늘도 하나님께 손들고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사랑하시며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어떠함을 붙들고 주님이 나를 잊으신 것 같을 때 내가 주님의 손을 놓을 때라도 주님은 우리의 손을 잡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0절에서 27절에는 에브라임 지파가 나오는데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그 답을 찾기 원합니다. 에브라임 지파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나안 정복의 주인공인 여호수아가 태어난 지파입니다. 에브라임 족보에는 에브라임 아들들이 오늘 읽은 말씀에는 에브라임 아들들이 가드에 내려가서 짐승을 약탈하다가 죽는 사건이 나옵니다. 아마 많은 인원이 죽임을 당하는 큰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가드는 골리앗이 태어난 지파입니다. 몸집이 크고 싸움을 잘하던 지파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에브라임 지파는 큰 충격과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에브라임은 큰 아픔을 겪었고 이후에 낳은 아이의 이름을 보면 그 지파가 얼마나 에브라임이 얼마나 슬픈 가운데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을 브리아라고 지었습니다. 브리아는 재난, 고통, 힘듦이었습니다. 뜻하지 않은 사건으로 인해 불행한 시간을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낳은 아들을 브리아라고 그렇게 고난과 재난이라는 뜻으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그 브리아가 태어나고 그 브리아를 통하여서 여호수아가 태어나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아들은 눈이요 그의 아들은 여호수아는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떠한 어려움과 힘들어하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구원,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우리의 현재의 삶이 불의와 같고 고통과 재난의 시간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계시고 여호수아, 구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크고 강해서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하심으로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흩어진 마음이고 흩어진 지파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기억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마음을 두고 계시다는 겁니다. 불의와 같은 재난 가운데에서도 그 고통 속에서도 우리가 붙잡아야 될 이름은 예수님 한 분이심을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다시금 그래서 이 아침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예수님의 이름에 의지하여 다시 한번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두 번에 걸쳐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할 때 사랑하는 하나님 죄 많은 실패 가운데 찾아와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삶이 부족하고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것 같으나 너는 사랑받는 내 자녀라 라고 말씀하시며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여전히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감사합니다. 죄 많은 인생 가운데, 실패한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라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흩어진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 무너진 인생들 가운데 다시금 말씀하시며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내 삶이 부족하고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것 같으나 여전히 내가 사랑받는 주의 자녀임을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갑니다. 오늘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되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 잡혀지지 않는 분들에게 주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여전히 우리의 죄 많은 인생들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는 하나님 그러한 기도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도 말씀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의 마음을 우리가 듣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거룩 가운데 나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오늘도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때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혹은 뜻밖의 상황으로 불의와 같은 재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것이 북한에 있는 불의와 같은 재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북한의 사람들을 위하여 함께 중보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사람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그러한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가 이 새벽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이 아침도 주의 말씀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해 혹은 뜻밖의 상황과 사고로 인하여 불의와 같은 재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여 주십시오. 함께 구원자 되시는 예수와 하나님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불의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고백하며 기대하며 나아가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북한에 하나님 우리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불의와 같은 재난과 고통 가운데 주님 우리를 구하여 주소서. 건너와 우리를 구하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기도하는 하나님, 북한의 동포들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통일한국을 준비하며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더욱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그들이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우상들이 사라지고 흩어진 민족 같은 북한 주민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 전하여지고 우리가 눈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거룩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하나님 들어갔다가 하나님 정말 하나님 감옥에 갇혀있는 많은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속히 하나님 불려나는 역사가 이 아침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